미국 뉴욕 출신의 미스코리아에서 피트니스 모델로 완벽하게 변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다 단단하고 스페셜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종횡무진 24시간을 보내는 그녀. 피트니스 모델 이은지의 생기 넘치는 S라이프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강남의 한 센터. 땀과 열정이 가득 뺀 인테리어부터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보여주는 수상 기록들을 지나 저마다 건강한 S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은 몸을 디자인하는 장소,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를 포착했는데요.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자신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운동을 한다는 그녀. 그래서인지 서두르지도 오버페이스를 하지도 않고 차근차근 한 동작씩 본인 컨디션에 맞춰 운동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소독 운동으로 몸에 열을 올리고 다듬고 싶은 상체 부위 운동을 시작한 그녀. 일자로 쭉 뻗은 어깨와 등 라인만 봐도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해온 과정을 알 수 있는데요. 늘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걸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 근성 있는 피트니스 모델 이은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인 이은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회할 때는 뭐 3, 4시간씩 하루에 운동을 하지만 매일 그렇게 사람이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유산소 1시간, 웨이트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사고로 허리 디스크에 손상을 입은 이은지. 처음 재활로 시작한 피트니스 운동에 흥미를 느끼며 대회까지 출전하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운동이 그녀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답니다. 네, 제가 원래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허리 재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회까지 나가게 됐고 네, 지금 모델로 활동하기까지 됐습니다. 첫 대회 때는 진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미인대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무대가 너무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떨렸지만 되게 즐기고 온 것 같아요. 허리 재활로 시작한 운동이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빼놓으면 스스로 못 견딜 정도가 됐다는 이은지.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운동의 매력에 중독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운동에 빠진 진정한 이유. 자신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운동이란 걸 깨닫게 된 거죠. 어느새 운동으로 핸디캡도 이겨낸 이은지인데요. 겨울은 추위의 쥐약이에요. 제가 겨울에 알러지가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운동하다가 땀 흘렸다가 식을 때, 마를 때 여기 피부에 알러지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거는 또 운동인 것 같아요. 체질 개선인 것 같아요. 알러지가 올라온다고 계속 안 해버리면 그것도 악순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이은지를 찾아온 곳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녀의 집입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일과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됩니다. 소독을 이용해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그녀. 170cm로 키가 큰 까닭에 긴 다리에 쌓인 피로를 푸는 건 꼭 빼놓지 않는 과정이라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하는 스트레칭이 바로 늘씬한 라인을 완성시키는 그녀만의 노하우랍니다. 집에서 하는 모든 운동은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가벼운 도구로 간단하게 한다는 그녀. 그래야만 운동을 습관처럼 생활화할 수 있다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재활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칭하는 거를 좀 기름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오전에 일어났을 때 몸이 잘안 풀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긴장감을 풀어주고 조금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면서 경직되어 있던 근육을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2010년, 우연한 기회로 미스코리아에 출전하게 된 이은지. 미스 뉴욕 지인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거머쥐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런 그녀는 타고난 미인이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살이 많이 쪄가지고 되게 좀 후덕하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자동차로 많이 이동을 하다가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젖살이 빠지면서 한 28kg 감량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옛날에 TV에서만 보던 그 미용실 원장님 추천으로 나가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목표가 본선이기도 했고 막 대단한 욕심을 갖고 나는 꼭 진을 할 거야 이러고 나간 건 아니라 저는 원래 좀 체격이 있던 친구라 미스코리아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만족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뭐 큰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은지의 에세이 비결은 식단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엔 요거트와 낫또를 즐겨 먹는다는 그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 수치는 낮추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요거트는 그녀의 단골 메뉴. 여기에 단백질 파우더와 견과류를 넣어 포만감을 높여주고요. 장내 유익균 증식을 높이는 낫또까지 준비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루 한 끼를 섭취하면 장 건강은 물론 위장 건강,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예전 살집이 있던 체형이었던 만큼 먹는 것 하나도 허투루 섭취하지 않고 고민하는 그녀.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기만 해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질 정도라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전에 그렇게 먹으면 좀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 하루 한 끼니를 먹을 때 체감상 한 70% 정도 채워졌을 때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지 않도록 오전에는 가볍게 먹으려고 하죠. 고열량 먹어요. 언제 먹냐면요. 오전에 공복 유산소 끝나고 내가 빵이 너무 먹고 싶었다. 그러면 그 빵 한 조각 먹고 그걸로 이제 치팅을 끝내죠. 아침 한 8시, 9시면 치팅이 끝나요. 아침 운동과 식사를 끝낸 이은지가 또다시 뭔가에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니 다름 아닌 다양한 구두 디자인을 살펴보는 그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은 구두 디자이너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나 이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처럼 제가 미스코리아 나갈 때만 해도 막 높고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더라면 지금 사실 낮고 좀 편안한 구두도 좀 운동화처럼 네, 그런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수제화의 메카로 알려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그녀의 매장. 단정한 스타일부터 세련된 스타일까지 다양한 수제화들이 가득합니다. 틈날 때마다 매장에 직접 들러 수제화의 진열 상태를 파악하고 구두의 품질을 직접 테스트해 본다는 이은지. 디자인과 실제 모델의 일치성도 살펴보고요. 직접 신어보면서 편안함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이 마치 미스터리 쇼퍼 같은 모습인데요. 일터에서 역시 운동할 때 못지않게 열정 넘치는 이은지입니다. 저는 이제 나오는 제품들의 검품 같은 거를 하고요. 신어보고 착화감도 다시 체크하고 하기도 합니다. 손님 오면 손님도 봐요. 수제화는 당연히 이제 손으로, 사람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성화처럼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발이 길고 발볼이 없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좋은 점 같아요. 그녀의 또 다른 업무는 바로 신상품이 나오면 직접 홍보를 하는 겁니다. 손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스스로 느낀 착화감까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은지. 그런 그녀의 진심 어린 홍보는 SNS에서 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홍보는 방법이야 많죠. SNS도 있고 매체도 있고 방송도 있는데 저는 제가 SNS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연락을 주세요. 한국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문의도 많이 오고 뭐 수출도 몇 차례 해봤어요. 그간 디자인을 직접 해온 노하우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부심으로 손님 응대부터 일반 구두 매장과 다른 모습입니다. 남녀노소, 각자 다른 소비자의 입장에 먼저 서서 수제화답게 손님의 몸과 발 상태에 걸맞은 맞춤형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이은지. 저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으로서 편안한 신발, 몸에 건강한 신발을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아예 낮은 걸 신었다면 그게 허리에 무리에 간다는 걸 알고 한 3cm, 4cm 정도의 굽이는 운동화나 구두, 네,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찾아서 신게 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신발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뭐 내공도 워낙 오래되었고, 그래서 딱 보면 차별화된 거를 신으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이은지를 다시 만난 곳은 바로 실내 골프 연습장입니다. 아이언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 그녀. 한두 번 골프채를 쥐어본 모습이 아닌데요. 이은지가 최근 1년 사이 흥미를 느끼는 또 다른 취미가 바로 골프기 때문입니다. 피트니스 운동으로 허리 재활에 성공한 후 골프까지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그녀. 제가 주로 찾는 스크린 골프장이고요. 저는 시간 되면은 연습하거나 혼자 게임 치러도 자주 와요. 아니요, 저 작년에 시작했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조금 쳤었는데 대학교 때 허리를 다치면서 채를 놨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사실 골프가 재밌는 줄도 몰랐고. 근데 지금은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예 못 치다가 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칠때 통증이 없어서 되게 즐기면서 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운동과 모델 활동이 가져다준 새로운 인연, 골프. 어느새 골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녀의 S라인을 가꿔주는 또 다른 방법이 됐답니다. 근데 멤버만 생기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 모임에도 가입하게 돼서 이제 시간 맞으면 라운딩을 자주 나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 실력은 엉망이지만 잔디만 밟아도 기분이 너무 좋고 골프장 가면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힐링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허리가 통이 넓은 게 되게 콤플렉스거든요. 근데 골프는 이게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골프를 취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 허리 디스크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는 그녀, 이은지. 언제나 맑음인 이은지 인생 좌우명이 궁금해집니다. 소신껏 자신 있게 살자가 제 좌우명이고요. 이유는 사람마다 느끼는 페이스가 다 다르고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래서 저 포함 여러분 모두 자신 있게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